마이크 타이슨, 마이클 잭슨, 타이슨, 타이슨, 타이슨. 미안합니다. 예. 세상 모든 안주를 리뷰하는 엘과 TV 장피디입니다. 반갑습니다, 우리 녹진이 여러분. 안녕하세요. 자, 오늘은 제가 작년 9월서부터 계속 먹던 거예요. 먹다가 맛있어가지고 저희 어머니도 드리고 장모님도 드리고 다 했었는데 전화가 오셨어요. 원래 먹을 거 보내드리면은 잘 먹을게 여기까지만 얘기하시거든요. 근데 야, 이거 어디 거냐, 맛있더라. 웬만한 부모님이 그런 얘기 안 하잖아요. 왜냐하면 부모님의 이 깊은 속마음은 또 사달라 그러는 걸까 봐 부담될까 봐 사실 그런 말씀 잘 안 하시는데 진짜 맛있대요. 그래가지고 아, 이거는 우리 녹진이들한테 새해부터 소개를 시켜드려 해야 되겠다. 100% 막걸리 안주입니다. 막걸리 먹을 때 굉장히 좋은데요. 세 가지인데 바로 김치 메밀전병이랑 메밀 부추전이랑 수수볶음이에요. 처음에 제가 이걸 구매를 했을 때 아, 가격이 생각보다 좀 세다. 무슨 메밀전병이 이렇게 비싸 이런 생각을 했는데 아니었습니다. 제가 차차 알려드릴 거고요. 자, 일단 이 제품은 영월에 가시면 중앙시장이라고 수미전병이라는 시장에서 이거를 수제로 일일이 이렇게 작업을 하시는데 이거 가보신 분 되게 많을 거예요. 이미 온라인 상품평 14,000개입니다. 제가 먹어봐도 이거는 온라인에서 따라올 자가 없겠더라 이런 생각이 들어서 소개시켜 드리는 거고요. 메밀도 국내산 메밀이고요. 배추도 국내산 배추를 사용한다고 합니다. 요거 한 팩에 17,000원이고요. 이 메밀 배추전도 한 팩에 17,000원. 그리고 수수부꾸미도 한 팩에 17,000원이에요. 일단 한 팩에 다 치킨값 이상이죠. 근데 양이 생각보다 굉장히 많습니다. 바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뿅! 나에게 주는 선물, 혼술. 와, 이게 그 일반 냉동 공장에서 찍어내는 거랑은 클라스가 진짜로 다릅니다. 가격도 물론 차이가 많이 나지만 하나의 크기가 굉장히 커요. 직접 이거를 부쳐서 완제품식으로 보내주시는 거기 때문에 저희는 데워만 먹으면 돼요. 이거 10개 들어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에 1,700원 정도 하는 것 같아요. 요거 하나 사시면은 냉장인데 냉동도 가능하거든요. 냉장은 이제 3일이고 냉동은 좀 장기간 되겠죠. 전자레인지보다는 기름에 살짝 구워서 먹으면 이 속이 대박이에요. 속이 진짜 대박입니다. 수제 메밀부추전. 와, 이거 와, 몇 장이야? 아, 이거 돈 셀 때처럼 침 뱉을 뻔했네. 하나, 둘, 셋, 넷, 다섯. 아, 10장. 어우, 배추가 이렇게 생긴 거 10장 들어있어요. 10장. 이거는 수수부꾸미. 아, 이거 모양이 하나가 이렇게 생겼어요. 이거는 5개가 들어있습니다. 이거 완제품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기름 두르셔가지고 굽기만 하면 되는 아주 간편한 제품이고요. 바로 구워가지고 어떤 맛이 나는지 상세하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뿅! 참, 참, 차! 이 전 같은 거 구우실 때는 여러분들 기름 좀 넉넉히 이래도 되나 싶을 정도로 이래도 되나? 자, 이렇게 해서 이제 구우면 됩니다. 자, 이거 열 올라가는 동안에 서울 장수 막걸리에서 나온 달빛 유자라는 막걸리인데요. 이거 한번 맛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먹어봅시다. 방심했다. 막걸리 오랜만에 먹었는데 방심했네. 개판이죠? 자, 한 잔 가시죠, 여러분. 참, 참, 참. 이거 맛있는데? 탄산이 엄청 세요. 근데 유자가 막 억지로 막 세게 나오지 않고 새콤하면서 유자향이 은은하면서 걸쭉하지 않은데요? 되게 부드러워요. 아예 달 거라고 생각했는데 공주 알밤이 좀 달잖아요. 그거보다 안 달어. 이거 새콤하고 맛있네? 요거부터 넣어볼게. 예! 그리고 수수부꾸미도 하나 넣고. 아, 좋다. 기름은 늘 이래도 되나 싶을 정도로 이렇게 뿌려주세요. 괜찮습니다. 잠깐만, 이 굽는 소리. 네, 명절 같죠? ASMR 들려드릴게요. 아, 좋다. 이거 뒤집을 수 있을까, 내가? 그냥 안 뒤집고 먹겠습니다. 이거 다 된 거라서 먹어도 돼요. 상태가 그렇게 좋은 것 같지가 않다. 도전! 아하! 야, 성공. 자, 요거 먼저 먹어볼게. 아, 이거 먹어봐야 돼, 이거. 모양은 다 깨졌는데 맛이 어떨지 배추랑 이렇게 해서. 와, 배추가 달아요. 엄청 맛있고 고소해. 그리고 짭짤해요. 담백하고 메밀의 은은한 향이 나면서 너무 맛있는데? 뭐 안 찍어 먹어도 돼. 와,
이거 맛이 없다는 분은 진짜 없을 것 같아요. 진짜 맛있어요. 제가 웬만하면은 단점을 뽑으려고 그랬는데 없어, 단점이. 그냥 최강의 맛이야. 이제 하는 요령이 생겼어. 전에 요 부분 있죠? 요거 이렇게 잡어. 하나, 둘, 셋. 기가 막히죠? 이거 진짜 필구! 전유 좋아하시는 분 중에 메밀 좋아하시는 분, 그리고 배추 좋아하시는 분들은 진짜 이거는 환장할 겁니다. 진짜 맛있어요. 바로 찢어가지고 이거를 먹기는 제일 좋습니다. 아, 뜨거! 어, 뜨거! 온도 체크? 안 좋아. 아, 뜨거워, 뜨거워. A few moments later. 온도 체크? 아주 좋아. 진짜 너무 맛있다. 재구매율 100%입니다, 저는. 이건 앞으로도 먹고 싶을 때마다 그냥 여기서 시킬 거고요. 사실상 이것도 찐인데요. 진짜 찐은 바로 요겁니다. 일반 다진 이런 느낌이랑은 완전히 다릅니다. 진짜 봐봐요. 딱 봐도 찐이죠? 강원도 김치라서 그런지 젓가량 이런 거 전혀 없고 굉장히 깔끔하면서 숙성이 잘 된 김치예요. 와, 여러분 갓강류 너무 사가지고 수율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 이거 사드세요. 이거는 수율이 100%네요. 이게 이제 영월이나 강원도 특산품이에요. 우리가 옛날에는 뭐 속초 가고 영월 시장 가서 이런 거 많이 사 먹었잖아요. 근데 시국이 시국이다 보니까 이게 맛을 그리워도 못 먹는데 맛이 보장돼 있는 업체예요, 여기는 진짜. 서울 김치가 특징이 뭐냐면은 젓가량이 많이 안 나요. 대부분 새우젓을 써가지고 되게 맛이 깔끔하면서 감칠맛은 없어요. 근데 뭔가 깔끔하게 딱 떨어져가지고 계속 먹게 만들어주는 그런 김치거든요. 이게 딱 그 맛이에요. 계속 들어가는 그 매콤하고 깔끔해요, 맛이. 이런 느낌으로 김치를 직접 다지셔가지고 수제로 하나하나 하신 거예요. 그래서 피가 얇고 속이 꽉 찼습니다. 칼칼한데 맛있는 맛, 정답. 칼칼한데 엄청 맛있어요. 자, 한잔 가시죠, 여러분. 참, 참, 참. 이거 솔직히 이거 하나가 되게 크거든요, 생각보다. 이거 세 개만 돌리면 막걸리 한 병 무조건 깝니다. 가성비가 나쁘지 않다고 볼 수 있어요. 제가 보통 리뷰를 할 때 여러분들, 우리 시청자분들 중에 이 음식을 먹으면서 불편한 게 있을까 고민하면서 이제 리뷰를 하거든요. 없어. 김치가 매운 김치예요. 매운 거를 너무 못 드시는 분들은 맛있게 매워가지고 어쩔 줄 모를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신 분들이 배추전, 메밀배추전 시키시면 개이득이고요. 이거 진짜 맛있습니다, 이거. 자, 이 수수부꾸미. 이게 가장 비싸거든요. 모양이 굉장히 수수하게 생겼어요. 그래서 수수부꾸미. 질감은 인절미 구운 거 같은 느낌이거든? 팥이 안에 잔뜩 들었네. 진짜 직접 하시나 보다. 단팥이 아니라 팥이 은은하게 달아요. 그리고 팥 알갱이가 그대로 살아있어요. 가른 느낌이 아니고. 인절미 구우면 그 끈적끈적하면서 겉은 바삭하고 하잖아요. 그 느낌에다가 안에 팥은 정말 고명이 하나하나 느껴지는 정성껏 만든 팥인데 달지 않은 팥. 굉장히 무난한 간식. 와, 팥이랑 막걸리 잘 어울리냐고요? 말해 뭐해. 아, 참, 참, 참. 이 집은요, 그냥 종이를 내릴게요, 제가. 영월중앙시장 배지윤님이 만드신 이 수미전병은 이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여러분들. 음식에 온갖 정성을 다 쏟는 거야. 하루 일과가 보일 정도로 모든 정성을 음식에 쏟으시는 분 같아요. 그러니까 음식을 먹고 감동을 받습니다. 와, 이거는 소중한 사람이 왔을 때 대접하려고 만든 음식이다. 약간 이런 느낌이 받아가지고 강력하게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지금까지 애주가TV 천PD였고요. 이 영상이 마음에 드시면 부탁드릴게요. 그럼 다음 시간에 봐요. 안녕. 녹화는 여기까지.